철만 꺼지지 않는 철불꽃 아름다운 꿈의 태양처럼 그리워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 기대도 되고요. 또 특별히 이번 공연에서는 제가 지난 시즌에 프리 프로그램으로 썼던 랭제라브라는 그런 컨셉으로 또 오프닝, 피날레, 커팅쇼까지 모두 안무를 하게 되고 또 제 프리 프로그램을 또 이 한국에서 또 다시 하게 돼서 너무 기대가 되고 또 모든 선수들이 재밌는 프로그램, 멋진 프로그램 다 준비 잘 해온 것 같아서요. 이번에 정말 재미있는 공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난 시즌에 이제 프로그램 선곡을 할 때 이제 레미제라블을 해서 이제 좋은 결과도 얻게 됐는데요. 덩달아 또 마침 레미제라블 영화가 또 새롭게 개봉을 해서 그 덕을 또 저도 많이 본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그에 이어서 또 이번 쇼에는 제가 레미제라블 프로그램을 연기한 것 뿐만 아니라 쇼 전체의 컨셉이 이제 레미제라블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은 것 같고 저도 이제 레미제라블 음악이나 뮤지컬이나 영화를 또 즐겨봤고 또 즐겨 듣고 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들이기 때문에 안무할 때 안무가 잘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멋지고 기대되는 쇼가 될 것 같고요. 이미징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이고 처음 선보이는 거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되지만 이제 이미징이라는 프로그램은 퍼포먼스적인 것, 그 전에 했던 얼음이나 그 막 춤추고 어떤 퍼포먼스라기보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또 워낙 음악이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익숙해 하실 것 같고 그만큼 또 저도 잘 연기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스쇼를 이제 많이 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스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한국에서 하는 쇼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와주시고 저도 잘 하고 싶고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부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긴장하지 않고 제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단체 안무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싶습니다. 할 계획입니다. 컨디션은 나쁘지 않고요. 아이스쇼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즐겁게 하고 싶고요. 쇼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음악은 롱 프로그램보다 훨씬 전에 정해져 있었고 이제 안무는 전혀 시작을 하지 않았고요. 이번에 이제 데뷔했으니 한국에 왔기 때문에 쇼 끝나고
일주일간 쇼트 프로그램 안무를 같이 작업하는 것 같습니다.